게임이 여러 가지 하드 사양의 게임이 나오면서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, 조립 PC로 하면 아무래도 가성비도 좋기 때문에 7, 8년 쓴 컴퓨터가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하겠다가 마음 먹었는데 딱 이 행사가 있더라고요.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직접 사는 것보다 메리트가 있어서 좀 거리가 있는 대전에서 올라왔는데도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좀 저렴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. 브레인박스 게임 앤 DIY 챌린지는 매월 진행하는 행사고요. 네. 조립 PC를 조립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처음 조립 PC를 조립하시는 분들도 쉽게 조립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행사입니다. 메인보드 쪽 연결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. 선이 하도 많아서 선 정리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. 코드 정리하면서 이제 각각의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에 꼽는 위치를 잘 몰랐는데요. 조립 PC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어려워,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매뉴얼입니다. 되게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안에 설명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 안 보시고 나는 할 수 있어. 근데 막상 조립해 보시면은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럴 때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조립을 하시면 더 쉽게 네, 조립을 하실 수 있어요. 게임용이고요. 그래픽카드를 좀 중지하는 편이에요. 인텔과 지포스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버클럭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. 저도 i5에 4670 정도면 예,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. 히어로즈는 짧고 간편한 누구나 짧은 시간 내에 즐길 수 있는 AOS 게임이라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4790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히오스에서 히오스를 하기에 되게 적합하게 잘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. 체험하기로 해본 결과 컴퓨터가 성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게임도 되게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. 아니 이거 이 게임이 원래 사양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여기 컴퓨터로는 다 최고 사양으로 해도 렉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되게 편하고 좋네요. 그렇지 나이스. 오케이. 제가 지금 4770 쓰고 있는데 지금 고사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. 만약에 조금 사양이 딸리신 분은 빨리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!